이제 바꿀 생각 없어? 확실하게 말해야지. 내가 팬분들 유니폼 살 거 아니야. 네, 지금 번호 안 바꾸면. 지금이야, 앞으로야? 앞으로요. 오케이.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? 바꾸면 제 유니폼 사신 만큼 제가 사서 나눠드리겠습니다. 진짜로? 진짜? 네. 너 진짜 이런 발언 함부로 하면 안 돼. 저 안 바꿔. 너 이거 평생 박제배. 그럼 치소. 야. 안녕하십니까. 제가 브이로그에서 등번호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바꾸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 말씀드립니다. 일단 바꾸게 된 이유는 제가 1번이랑 6번을 좋아하는데 61번을 달게 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저도 놓치지 않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바꾸게 됐습니다. DM도 많이 받고 유니폼 사달라는 문자도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개막 시리즈 때 제 유니폼을 사신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. 대구 이번 원정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고 제 등번호 변경에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지만 저도 자그마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실착 유니폼 59번 한벌이랑 고급 마킹 두 개, 그다음에 일반으로 세 개 해드리고 12분께 사인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먼저 일단 개막 시리즈 때 사신 분들이 더 아쉬우실 테니까 그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추첨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일단 어린 나이에 많은 걸 느꼈고 입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다음부터는 말의 무게를 좀 더 많이 느끼고 이런 이벤트는 제 사비로 직접 해드리는 거니까 일단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59번 유니폼도 작년에 제가 한 거에 비해 많이 팔렸다고 들었고 저도 놀랐습니다. 사실 그렇게 유니폼이 많이 팔렸을지도 몰랐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61번을 달고 나서 이번 시즌 뛰게 되는데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니폼도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번호를 바꾸게 돼서 좀 아쉽지만 그 59번이라는 번호는 제가 신인 때 번호이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 있어서 또 뜻깊은 번호이기 때문에 버리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람들 사줘야죠. 작년에 그거 내가 그러니까, 남은 거 다 사줘. 그러니까 그걸로 해야 돼.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너 거 산 거 다 사. 작년 10월에는 없을 걸로. 그럼 이렇게 하자. 그럼 이렇게 하자. 그 작년이랑 올해. 작년 거는 너무 크고. 작년에 거의 알겠어. 9억이어도 장난이고.